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죠. 중증 보장성 강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지난 4년간 국민 3,700만 명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지는 비가역적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증에 대해서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이 확실히 늘어난 거거든요. 최근에 MRI나 뭐 이런 것도 가서 그 저렴한 비용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꿈처럼 생각했던 그랬단 말이죠. 아파서 서럽지 않고 그다음에 돈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랬는데 이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점점 더 그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성과다. 비가역적이다, 복지는. 문재인 케어 나왔을 때요. 그 비판하는 쪽에서 굉장히 이 건강보험 보험료 폭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예. 2.4%밖에 인상을 안 했으니까 거의 실제 물가 대비 하나도 인상을 안 한 셈이거든요. 거의 뭐 실제 물가 올랐던 거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네. 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 재정 지출에서 제일 문제가 경증에게 혜택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기료 60%가 나간다는 통계를 보고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 쇼핑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증은 개인이 만 원, 2만 원 낼 때 그게 2만 원, 3만 원 내도 집안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5천만 원, 1억, 아니 1억짜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몇천만 원, 그런 몇백만 원짜리 중증에 크게 혜택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건데 네. 그게 보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의료계 쪽에서 사회운동을 하거나 요청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게 포괄적으로 중증 환자들에게 보장성이 넓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암부터 건강보험 이런 네. 슬로건을 냈었어요. 그래도 암은 그래도 중증 암부터 좀 이렇게 보장성 넓혀달라 했는데 암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에 포괄적으로 보장성이 넓어졌어요. 사실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보다 그 보장성의 확대 범위, 그 병명들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집안 가까운 데에서 이런 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체감을 못해요. 병원은... 제가 당장 이제 예. 어떻게 혜택을 어쩌다 보니 받게 됐는데 그게 한 회에 110 몇만 원 하는 어떤 처치를 받는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90%가 문재인 케어에서 나라에서 지불이 됩니다. 제가 내는 게 10 몇만 원이에요. 네.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 틀니하고 임플란트 때문에 네, 그 혜택 받죠. 예, 네, 그 혜택 받습니다. 예. 네. 네. 그거 굉장히 큽니다. 틀니 임플란트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나이 안 들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임플란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혜택 보는 국민이 3,600만 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긴커녕 예. 상당히 오히려 탄탄한 재정이 됐다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Got you.